자, 센스와 B 대표유형 상문제 녹화입니다. 여러분, fx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러면 얘 주기는 우리 알고 있죠. 이미 다 한 번씩 바이브를 했죠. 여러분, 주기가 뭐예요? 4파이. 얘는 6파이. 그래가지고 4파이 6파이 더했으니까 최소공배수 12파이. 이래가지고 주기는 12파이에서 12파이를 넣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FP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주기가 P면 기본적으로 FX 플러스 P는 FX가 성립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X에다 뭘 넣어요? 0을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FP는 F0으로 계산해라. 그럼 0 집어넣어요.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 1은 원래 있었고 답은 2.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여러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여기 보기가 다 얼마를 넣었어요? 1. 여기서 1은요, 1도라고 설마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1라디안인 거예요. 약 57도, 45도보다 큰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1라디안을 넣었을 때 누가 제일 작다? 코사인이 제일 작죠. 코사인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0부터 1로 사인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여러분, 여기 만나는 게 뭐예요? 4분의 파이거든. 그럼 1라디안은 여기라고. 1라디안 여기. 사인 1이 더 크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인 코사인은 1을 못 넣는데 탄젠트는 45도면 이미 1이죠. 57도면 1보다 커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1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코사인 1이 제일 작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디안 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자, 678번은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생각을 해라. 0부터 4분의 파이. 이게 엄청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코사인 파란색, 그 다음에 사인은 빨간색, 여기가 2분의 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여기 두 개 만나는 거 4분의 파이까지만. 파란색이 코사인, 빨간색이 사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가 만났거든. 그런데 지금 x, y가 여기 다 x좌표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니? 여기를 그러니까 빨간색을 사인 세타라고 보고 파란색을 코사인 세타라고 보고 이 세타에다가 x, y를 넣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 x, y에 대한 어떤 두 개의 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개가 다르다라고 했지 두 개의 크기는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사실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의미는 없기는 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 x가 y보다 큰 경우, y가 x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b 대수 비교를 하라 그랬으니까 a에서 b를 뺄 거야. a에서 b를 빼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x를 묶어서 빼면요, x 묶어서 sin y 빼기 cosine x 요렇게 될 거고, y를 묶어서 빼면 y 가로 sin x 빼기 cosine y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x랑 y는 어차피 0부터 4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라디안 실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수고요. 0보다 크니까. 얘를 비교해보자. 얘 뭐예요? 어차피 x가 y보다 크든 작든 sin y는 sin y는 요만큼 값이고요. sin y sin cosine x는요 여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에서 sin y는 cosine x는 여기고요. sin y는 어쨌든 여기란 말이야. 선생님 얘기는 뭐야?
X가 Y보다 크든 Y가 X보다 크든 얘네들은 어쨌든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그래프가 더 크기 때문에 X좌표 어떤 거 들어가더라도 얘가 더 커요. 얘보다. XY의 크기랑 상관없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큰 거를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얘는 음수죠. 얘도 마찬가지야.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얘도 음수. 그럼 이거 전체 음수.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B 넘어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B가 A보다 더 크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음. 자, 679번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선생님이 X축 평행이동은 뭐라 그랬니? 여기 각자리, 여기가 0 되는 값들을 비교하면 돼. 얘 0 되는 게 0이었다가 얘 0 되는 거 얼마 돼요? 얼마 넣으면 0 돼? 1이잖아, 1.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여요? 0이 1로 간 거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알겠습니까? 자, Y축 방향으로는 얘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최대 최소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최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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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마 2에다 마이너스 2만큼 한 거니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자, 683번입니다. fx가 e sin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 주기 얼마? 2파이를 2로 나누니까 파이가 되겠죠. 근데 얘 주기가 파인데 문제에서 1번 탄젠트 2x 주기와 같다? 얘는 주기의 2분의 파이 아닙니까? 그래서 땡.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를 1차 계수로 나누는 거고 탄젠트는 파이를 1차 계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죠. 2번 최대 최소 예, 플러스 1이 있는데 절대값이 똑같을 리가 없어요. 알겠어요? 뿔마 2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이 틀렸죠. 최대값은 3 맞아요.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얘는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여기 0,1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거 맞죠? 아, 감소라고 했네요. 증가해요. 그 다음에 4번. 0 넣으면 되고요. 0 넣으면 sin 0은 0이니까 0, 1이고요. 파이 넣으면 sin 2파이도 0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 2.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다. 요거는 이걸 집어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fx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요 마이너스 있고요 f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은 거 e sin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벌써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거든 플러스 1이랑 같아질 수가 없지. 근데 얘는 같아요. 얘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요. 마이너스에 튀어나와서 사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마이너스 2 사인 2x다. 그럼 마이너스 분배하면 2 사인 2x 빼기 1. 얘가 다르다 이 얘기야. fx랑. 마이너스 1이 다르다. 그래서 땡.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아, 여러분, 이게 2분의 파이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주기가 뭐니까? 주기가 파이니까. 한 바퀴 도는데 파이면 반바퀴는 2분의 파이. 여기서 4분의 파이죠. 근데 어쨌든 2분의 파이까지기라고 하더라도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건 어차피 틀린 거. 알겠죠? 새로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 687번 상문제입니다. 얘는 주기함수다. 주기가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4라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주기가 2인 거는 두 바퀴 돌아서 알겠죠? 4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성립할 수 있다. 주기가 2인 것도.
자, 얘 주기 찾아볼게요. 얘 주기 얼마? 4. 얘 주기가 4면 당연히 참이야. 알겠습니까? 얘는 주기 얼마예요? 3분의 3분의 3가요? 그쵸? 얘는 3바퀴 돌면 얘가 성립할 수 있죠. 3분의 4씩 3번 3을 곱하면 4가 되잖아. 알겠죠? 자연수를 곱해야 얘가 되면 돼. 그러니까 4가 되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주기 얼마예요? 5분의 4, 5바퀴 돌면 되죠.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4분의 3. 얘는 없죠. 4가 될 수 없죠. 얘는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4가 될 수 없죠. 알겠죠? 3분의 16바퀴 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주기가 뭐예요? 2분의 1, 8바퀴 돌면 돼요. 그러면 얘랑 같아질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음 문제. 자, 유형 5번 688번 미정계수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A, B가 양수인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는 요 각에 대해서 BX에 대해서 사인이 붙으면 뿔마 1이죠.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가 A 배하면은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데 얘를 C만큼 Y축 평행이동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A,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조건에서 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 이 얘기가 들어가면요. 이 P가 주기예요. 주기가 4파이래. 그러면 B는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B가 양수란 얘기가 있으니까 2분의 1이야. 양수 음수 없으면 뿔만 2분의 1입니다. 그럼 B를 구했고요. 여기에서 3분의 파이 넣으면 여기다 3분의 파이를 넣어요. 그럼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이게 2분의 7이다. 그래서 쟤랑 연립해라 이런 얘기네요. 여기에다 2를 곱해서 여기다 쓰면 A, 이 식, 2를 곱하면 7, 두 식을 더할게요. 그러면 3C는 6, C는 2, C가 2면은 A는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A, B, C 모두 다 더하여라. 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자, 692번은 이제 식을 그래프에서 한번 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예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돈 게 여기거든. 그러면 요 길이가 주기죠. 한 바퀴 돈 거. 6분의 5파이 빼기 빼기 6분의 파이. 여기 길이가 얼마? 파이. 얘가 파이니까 1차 계수 절대값분의 2파이가 파이 되려면 B는 양수니까 얼마?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2일 때 A는 뭐냐? A는 뭐 너무 쉽죠. A는 최대 최소 2죠. 여기가 2배 됐죠. 뿔만 1에서. 그럼 사인은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 점이 이렇게 갔잖아. 그럼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3분의 파이를 여기에다 집어넣은 이 각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자. 그러면 B가 2니까 3분의 2 파이 빼기 C가 0. 그래서 C는 3분의 2 파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값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요. 해당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라고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된다? 주기가 현재 파이니까 3분의 파이에다 파이를 더한 것 또는 파이를 뺀 것. 알겠어요? 그러니까 3분의 4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해석을 해서 3분의 4파이를 넣은 게 0.
또는 파이를 뺀 거.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를 넣은 게 0. 해가지고 C 값을 구한 게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거를 답으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ABC 모두 곱하래요. 답은 3분의 8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자, 696번 상문제입니다. 여러분, 얘를 풀어달래요. AB 양수인지 확인을 해 주시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잘 보면, 일단은 AD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최대 최소가 5하고 1이잖아? 최소값은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D 이게 1이고요. A 더하기 D 이게 5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ED는 6, D는 3, D가 3이면 A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하고 D는 바로 결정이 되고요. 이제 주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한 바퀴 돈 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한 바퀴가 돈 거잖아. 여기는 반 바퀴 돈 것만 줬어요. 반 바퀴. 알겠습니까? 요 길이가 반 바퀴가 3이야. 그러면 여기 반 바퀴도 3일 테니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6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는 6이야. 그럼 주기가 6인데 6을 어떻게 구해? B의 절대값분의 2파 이렇게 구하거든. 그럼 B는 B하고 6하고 위치를 바꾸면 3분의 파이예요. 알겠습니까? 원래 여기 절대값인데 B가 양수라는 얘기가 있어서 B를 쓴 거야, 그냥. 자, B까지 구했어요. 이제 C를 구하면 되는데 원래 사인 그래프가 여기 5하고 1 최대 최소값의 중점 여기가 3이죠, 3. 3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란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지금 평행이동이 됐죠, 일로. 이해되십니까? 여기로 평행이동 됐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요 녀석이 일로 평행이동 된 거야. 아이고, 진짜 한번 그려줄게. 원래는 C가 없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점이 요로 간 거지. 요 언덕 위에 있는 점이 요로 간 거야. 여기에 X좌표만 알면 되는데 얘는 주기가 아까 얼마였어? 6이었지. 그럼 여기 반 바퀴 도는데 3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X좌표 2분의 3이 1로 간 거야.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얘는 마이너스 C가 그냥 0 되는 값이잖아, 각이.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럼 C는 2분의 1. 이렇게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야. A, D, B, C 이렇게 다 구했죠. 그러면 F 2분의 1을 구하라 하기 전에 FX 식부터 쓸게요. FX는 2 사인 B가 3분의 파이 가로 X 플러스 2분의 1 D가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F 2분의 1은요 2 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1이니까 플러스 3. 그럼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가 약분돼서 루트 3 플러스 3이 최종적인 답입니다. 다음. 자, 697번입니다. 얘는 F와 G가 요런 관계가 있대. 요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는 힌트. 주기가 같은. 주기는 똑같아요. 알겠지? 뭐가 똑같아? 주기. 그럼 주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아 좀 헷갈리니까 여기 색칠한 거 초록색이 GX다. F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여기가 12야. 이게 한 바퀴 다 돈 거잖아? 주기 얼마? 16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최대 최소가 뿔마 6이야. 뿔마 6, FX가. 그런데 GX가 최대 최소가 여기가 2, 뿔마 2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A는 F 그래프를 3분의 1로 줄였으니까 A는 양수 3분의 1이 되겠죠. F 그래프의 3분의 1로 준 게 GX다. 그러면 이 GX 초록색은 F 그래프를 3분의 1로 줄여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냐 이 얘기죠. 이 4가 4일 때 6인 게 3분의 1로 줄어서 2로 오고 4가 5만큼 가면 되죠. 5. 5. 이해돼요? X축으로 5만큼 이동한 거다. 그래서 B는 5. 두 개 더하면 A 더하기 B는 3분의 16.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 697번입니다. sin x, cos x, y는 k하고 만나는 x좌표 작은 것부터 a, b, c, d라고 하면요. 우리 이거 sin x 많이 했죠? sin x 요거 만날 때 요 색칠한 거 잘 보세요. 요거, 요거, 요 길이가 정수 파이로부터 길이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a니까 여기가 파이니까 파이에서 a를 뺀 게 c. A는 A고 C는 파이 빼기 A고 그래서 얘네 두 개만 더한 건 파이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만 보면요. 코사인은 요 길이 초록색 요거랑 여기 D 요 녀석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여러분 B 얘는 2파이 빼기 B가 D 그래서 B 더하기 D는 얼마라는 거 2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D는 2파이 빼기 B니까 마이너스 B가 넘어가면 돼.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3파이 탄젠트 3파이는 0 답은 0입니다. 다음. 자 여러분 703번인데요 0부터 파이까지 이 그래프와 얘하고 만나는 x좌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거는 요거다 이 방정식의 근을 작은 근부터 알파 베타라고 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선생님은 요렇게 하는 걸 좀 선호해요. 어떻게 하는 걸 선호하냐면 요 녀석 있죠 얘를 그냥 다 치환해 버려. 그래서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일단 세타로 치환을 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과 만나는 좌표를 먼저 구해서 세타를 여기에다 집어넣고 x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세타로 치환을 하면 x 범위가 이거일 때 세타의 범위가 바뀐다 얘들아. 그래서 얘 일단 두 배를 해요. 두 배 하면 0 2x 2파이 거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면 그게 세타잖아. 3분의 파이를 더하면 얘가 세타로 바뀌는 거야. 얘는 3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코사인 요 그래프를 이 범위에서 그려주는 거지. 이 범위만. 그러면 여러분 저 범위를 딱 자르려고 하지 말고 그려놓고 저 범위만 남기면 되는 거죠. 얘가 요렇게 됐을 때 원래 우리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지는데 3분의 파이면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2파이면 여기가 3분의 7파이가 되는 거라고.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리 0부터 그리듯이 그려. 그리고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만 남겨두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만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 녀석이 알파, 요 녀석이 아 이거 문제에서 알파베타 사용했죠. 저는 PQ라고 할게요. PQ
X의 근이 알파베타, 세타의 근은 PQ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파이니까 요 간격이 똑같단 말이다. 됐어요? 그래서 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지금은 특수각이 아니니까 예각을 알 수 없거든. 이 간격을 K라고 하면요. P는 파이 빼기 K, Q는 파이 플러스 K 돼가지고 PQ 더한 게 뭐가 돼요? PQ 더한 게 2파이. 요게 중요한 키포인트야. 그러면 얘가 세타의 각이거든? 그럼 여기가 P를 넣고 여기에다가 Q를 넣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X의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한 번은 p야. 아, 여기 q까지 쓸까요? q까지? 그럼 2x는 p 빼기 3분의 파이, q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2로 나누면 x 근이 나오죠. 이게 알파 베타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로 묶으면 P 플러스 Q 빼기 3분의 2 파이 되는 거죠. 근데 P 플러스 Q가 얼마야? 2 파이거든? 여기가 2 파이. 그럼 2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를 빼면은 3분의 4 파이 남아서 2분의 1까지 계산하면 3분의 2 파이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넣어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4로 나눈 거, 이거 4로 나누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코사인 저거 4로 나누면 6분의 파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음 704번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찾으래요. 사인 X만 절대값 그래프랑 얘랑 일치 안 하죠? 얘는 좌우 대칭이고 얘는 접어 올린 거고 얘는 Y축 대칭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간략하게 그려주면요, 여러분이 자꾸 눈에 봐두는 게 좋으니까. 요 녀석은 사인 그래프 양수만 남겨놔. 그래서 요렇게 그려줘. 요렇게 요거를 Y축 대칭을 시키니까 요렇게 그려줘요. 주기도 깨져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주기 함수도 안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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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올리는 게 양옆으로 무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니은 일치하지 않아요. 기역 니은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디귿이 일치하겠죠. 됐습니까? 얘가 왜 일치하지 않아요? 얘는 접어 올리니까 코사인 그래프 자체랑은 겹치지 않겠지 당연히. 그래서 얘는 똑같지 않아요 둘 다.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되느냐? 요 안이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면 부호가 상관이 없어. 각 변화는 절대값 따로, 삼각함수 따로 바뀌냐 안 바뀌냐 그거 따로, 그리고 뭐야? 부호를 앞에 결정해줘야 되잖아. 그 부호가 의미가 없어져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파이면 바뀌어 안 바뀌어? 마이너스 파이면 안 바뀌어. X축이니까 그냥 얘는 절대값 사인 X야. 그럼 얘는 2분의 파이면 절대값 사인 X야. 알겠습니까? 2분의 파이면 바뀐단 말이야. 코사인이 사인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답은 디귿. 다음. 자, 707번 상문제풀인데 Y는 사인 절대값 X, 얘 주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파이로 바뀐다 그랬지. 파이로. 파이로 바뀌고 최대최소는 0부터 1이에요. 얘 요렇게 그려지는 거 알죠? 이게 파이야. 2파이, 3파이, 4파이까지는 가줘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4파이. 왜 4파이까지 가줘야 된다라는 걸 안 거야? 얘잖아, 얘. 그럼 n이 2, 3, 4를 넣을 건데 4일 때 이 1이 되려면 4파이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2일 때는요 2파이에서 1이 돼.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2파이에서 1이 된다고. 그래서 그어보면 좀 삐뚤빼뚤한데 이해해주세요. 요게
2파이 콤마 1을 지나는 게 F2의 교점의 개수다. 하나, 둘, 셋, 네 개.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3파이면 3파이 콤마 1 여기를 통과하는 거죠. 그리기가 매우 힘든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개가 추가되죠. 그럼 얘는 보나마나 몇 개가 더 추가되겠어? 이쪽에서 두 개가 더 추가될 거야. 그래서 여덟 개. 답은 18개입니다. 다음. 자, 708번 특수각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빨리 하는 방법 뭐였어, 얘들아? 예, 사인 3분의 파이랑 절대값 같고 부호는 3분의 2파이 몇 사분면인지 보고 찾으라고.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이니까 사인 플러스고 2분의 루트 3이다. 탄젠트 6분의 파이랑 얘는 절대값이 똑같고 6분의 5파이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더하기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랑 절대값은 똑같고 얘가 몇 사분면 각이니까 4사분면 아닌가요? 3분의 12가 4파이니까 이해돼요? 마이너스 4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더 가잖아? 이해돼요?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 간 거야. 4사분면. 그러니까 얼싸탄 코, 코사인은 플러스. 그래서 2분의 1.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그리고 플러스 곱하기 탄젠트 얘는 1인데 4분의 7파이도 얘도 4사분면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앞에 거 루트 3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뒤에 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713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위에 얘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 바로 대입해서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런데 op 직선이 즉 선분 op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를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는요 사실은 동경이 op거든. 그러니까 얘는 한계가 아니야. 무수히 많아. 얘는 무수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B는 양수, 결국은 음수 양수 몇 사분면 각이라는 거야? 얘는 2사분면 각이라는 거죠. 2사분면.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각변환으로 바꿔라. 사인 2분의 파이면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부호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가면 2사분면이죠. 제가 이거 각변환할 때 이 세타는 얘는 지금 현재 선생님 둔각인데요 하고 둔각하면 안 돼. 2사분면각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각변환 이렇게 바꿀 때는 예각 취급. 알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2사분면이라고. 그럼 얼싸 사인만 플러스 원본 보고 부호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긴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 바꾸면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자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뀌고요. 1사분면이니까 모두 다 플러스. 알겠습니까? 요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원래 빼기가 있었고요. 요거 빼기. 자 사인 3파이는요 안 바뀌어요. 사인 세타고요. 자 부호는요 3파이에서 빼기 세타하면 2사분면이거든. 1세타 1파이 2파이 3파이에서 빼기 세타. 그러니까 이 사인은 플러스. 자 코사인 3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래요? 얘는 3사분면이죠? 그쵸? 3파이 가고 플러스 세타 가면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한 번 더 나가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결국은 얘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자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있죠. 얘가 세타일 때 2사분면각 세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거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여기에 p가 있다고. p점이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각을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쟀는지 이렇게 쟀는지 난 알 바 없지. 이걸 뭐 몇 바퀴 돌고 쟀는지. 어쨌든 이 녀석이 이루는 각의 세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아냈어? 절대값 따로
부호 따로. 부호는 사인만 플러스예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 탄젠트로 찾으면 되죠. 탄젠트가 바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러면 얘는 삼각형 이렇게 그려. 절대값 찾는 삼각형입니다. 얘가 3일 때 1이죠. 피타고라스로 얘를 찾아.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최종적으로 답은 2 있고요. 루트 10분의 1이 사인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 코사인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네요. 다음. 자, 여러분, 유형 10번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각이 같고 사인과 코사인 제곱들의 합은 1이야. 이렇게 제곱 나오면요, 이거는 다 이거야. 이용하는 게. 알겠니?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제곱이 더해야지 되는데 각이 같아야 되거든. 이거 바꾸는 요령은요,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가 되면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다. 요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제곱 10도와 사인 제곱 90도는요, 아 80도는요, 얘가 합이 90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쓰고 얘만 뒤에 것만 코사인 제곱 10도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합이 90도면 사인이 코사인이랑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이제 각도 같고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2와 같이 하면은 20도랑 짝꿍 누구겠어? 70도겠죠. 30도는 60도고 40도는 5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이 몇 번 나와? 4번 나오고 짝꿍이 4번 나올 거야. 20도 짝꿍 70도고요. 얘도 1이고 30도 짝꿍 60도고요. 얘도 1이고 40도 짝꿍 얘가 50도고요. 얘도 1이야. 그래서 1이 4번 나오는데 얘 하나 남죠. 얘도 1이에요. 답은 5. 사인 90도 1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음. 자, 이제 여러 가지 각의 삼각함수인데 이제 도형에서 활용을 해라. 이제 도형 이제 성질 여러 가지 나오겠죠, 여러분. 원에서는 가장 기본이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요거 너무 당연하죠. 원주각은 같다.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 뭐 같은 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 얘가 90도니까 여기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얘 뭐예요? 얘는 9 더하기 7. 루트 씌우면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2가 되겠네요.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2.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거든요. 알파 플러스 2베타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그러면 2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2베타가 어디 있느냐? O하고 C를 연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O하고 C 연결을 하면 여기가 베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 여기가 2베타예요. 얘네 두 개 더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얘도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요 남은 각 몇 도겠어요? 남은 각. 남은 각 90도, 아니 남은 각 알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똑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 얘도 알파란 말이야. 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예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는 거야? 90도 플러스 베타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90도는 각변환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렇게 바뀌죠. 90도는 바뀌어 사인 베타로. 근데 이게 이사분면가. 그러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똑같고요.
사인 베타 구하면 되는데 베타가 여기고 90도가 여기니까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베타 구하는 거야. 사인 베타는요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습니다. 다음. 자, 720번에서 선생님이 각 하나 주면 이 각에 대한 모두 구할 수 있다? 다른 삼각비. 오케이?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구하는 요령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고 해. 그러면 코사인은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 나머지는 피타고라스, 루트 5. 그래서 결국은 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5. 탄젠트 알파는 뭐가 돼요?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제곱 알파 있는데 얘 제곱하면 되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는 뭐가 돼? 4분의 5죠. 그런데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베타거든. 그런데 이 알파 베타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 보는 거야. 이거 합이 얼마? 180도. 이거 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이죠.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합은 180도.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죠. 알파랑 베타랑 더해가지고 180도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건 각 변환? 이건 사인 제곱 알파랑 똑같네.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되죠. 요거 9분의 5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5랑 9분의 5랑 더한 게 n분의 n이다. 그러면 요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녀석은 36분의 95, 45, 45, 20 해서 36분의 65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 안 되죠. 두 개 더하면 101. n 플러스 n 분자분모 더한 건 101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721번. 이게 x에 대한 범위가 없을 때 삼각함수를 낀 어떤 함수식의 최대 최소값 이 녀석 구하라 그러면 얘를 치환을 해요. 얘를 치환을 할 때 범위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라.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 이제는 요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끝. 그러면 얘는 위로 뾰족이고요. 뾰족한 점이 2,k야. 위로 뾰족한 점이 2,k거든? 근데 얘가 2,k인데 이 범위만 그려.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데 여기가 2거든. 근데 우리는 그리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거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1일 때 최대예요. 알겠습니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1 넣어요.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게 최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게 최소값. 이게 0. 그럼 이 k는 4니까 k는 2면 되죠. 요렇게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유형 13번입니다. 724번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사인 x를 t라고 놓으면 뭐가 된다? t는 x 범위가 없는 이상 마이너스 1부터 1입니다. 나중에 이 x 범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함수식은 y는 t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죠. 사실 유리함수의 정근선을 얘가 포함하지 않으면요 그냥 마이너스 1 넣고 1 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래 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2분의 3, 1을 넣으면요 1을 넣으면 4분의 1. 2분의 3이 더 크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해서 4분의 7이 합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 더한 거예요. 다음. 728번 이차함수로 만드는 거죠. 이제 범위가 있네 드디어.
그리고 얘를 뭘로 바꿔야 돼? 1 빼기 사인 제곱. 이거 1차식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x를 t로 놓을 건데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범위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려주기는 할 텐데 저게 한 바퀴 다 돈 거거든 사실. 그래서 사인 x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리면 역시 얘도 뿔마 1이에요. 변화가 없네 최대 최소가. 자 그러면 요거를 집어넣으면요 식은 y는 코사인은 1 빼기 t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입니다. 결국 마이너스 t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이죠. 어? 그러면 얘는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1이 축이 들어가 범위 안에.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가져요. 알겠죠? 아 그래서 문제에선 최소값 물어봤거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y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빼기 4 플러스 3 빼기 1이죠. 얘가 최소값이야.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2분의 3파이가 아니라 범위를 봐야지. 범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요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a, 얘는 b.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범위 아까 이거 그래프 괜히 지웠네. 요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지금 사인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2분의 3파이가 아니라.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자 732번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사인 x네. 그러면 누굴 치환해라? 사인 x. 그러면 범위를 봐야 되는데 범위가 있어요. 근데 얘도 한 바퀴 다 돌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바꾸면 y는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t 제곱 사인 제곱 2kt 빼기 1 플러스 4k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1 빼기 1 없어져서 4k 이렇게 남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t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고 2kt 플러스 4k 그럼 1차 계수 반의 제곱 k 제곱 빼기 k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t 빼기 k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4k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얘 문제점이 뭐예요? 축을 모르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t값이 어느 값에서 최대값을 갖는지. 이거 x가 알파는 둘째 치고요. t값이 어느 값에서 최대값을 갖는지를 알 길이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상황을 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t가 k일 때 축이니까 축이 우리가 그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거든? 그리고 우리 위로 볼록을 그린단 말이야. 근데 축이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이걸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니까 아 요 부분에서 최대값을 갖겠구나.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야. 최대값이 지금 마이너스 4래요. 그러니까 아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 축을 포함 안 하죠. 여기가 k야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다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y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k니까 2k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4다.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어? 만족해 안 해? 얘를 만족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K값이 최대값을 갖는 K값으로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부터 잘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X가 얼마일 때냐 하면은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제 X 범위가 아까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sin X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얘는 아까 문제와 다르게 2분의 3파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2분의 3파이일 때 X가 2분의 3파이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그리고 K값까지 구했습니다. 아, 요걸로 끝이네요 그냥. 그래서 요게 알파, 이게 알파, 이게 K값 해서 답이에요. 그럼 이제 답은 이건데 다른 거 구해봐야지. 다른 거에서도 또 나오면 또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멈추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요번에는 축이 어디에 있어? 요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그럼 얘는 최대가 K일 때 같죠. 꼭지점에서 가져요. K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그래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4라 그랬는데 걔는 꼭지점 Y좌표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K가 마이너스 4다. 얘 넘어와.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다. K가 마이너스 2잖아요. 못은. 이 범위 안 들어가. 이 범위일 때 최대값이 얘라고 한 건데 이 최대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하고 K값 구하니까 이 범위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우리는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는데 축이 요번에는 1보다 큰 쪽이 있어요. 여기가 K야.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1일 때 같죠. 그래서 T가 1일 때 여기다 넣을 거야. 1을 마이너스 1 플러스 6K 마이너스 1 플러스 6K가 최대값 마이너스 4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또 안 들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알파는 2분의 3파이,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두 개뿐입니다. 요거 이제 한 쌍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나오면 또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걸로 끝. 다음. 자, 733번. 제가 이거 이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주기가 뭐 파이고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된 거 얘를 그려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걸 선호한다 그랬어. 요 방식을 선호해요. 이 각을 무조건 심플하게 만드는 걸 선호해. 그럼 우리는 이걸 풀면 되거든.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이다. 요것만 풀면 돼. 그런데 ta로 바꾸잖아. 치환하면 t의 범위 생겨. 그 t의 범위가 x가 이거니까 두 배 하고요. 먼저 두 배 했어요. 여기 두 배, 두 배, 두 배. 3파이 더하면, 아니,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더하면, 이 가운데가 t로 바뀌어. 그래서 3분의 파이 t, 얘는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t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데 3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1 되는 거 아시죠? 이 현실성이 좀 있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 또 2파이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 간 게 여기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딴 데는 지우고요. 다른 데 더 그려진 데는 지우고 이렇게 남기는 거지. 그래서 t값을 먼저 구하는 거라고. 요거 2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코사인 t를 이 범위 내에서 그렸을 때 2분의 루트 3과 만난다? 2분의 루트 3은요 2분의 1보다 큰 값이에요. 1에 가깝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은 정수 파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이 일정해요. 이 간격은 예각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 예각 뭐야?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그래서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고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한 거 6분의 11파이 6분의 13파이 요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건 t의 근이야. 예의 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t가 6분의 11파이 t가 6분의 13파이 이렇게 두 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3분의 파이 넘어가면 6분의 2를 뺐다고 생각하면 돼. 6분의 9파이 6분의 11파이 6분의 2를 뺀 거야. 2를 나눠요. 12분의 9파이 12분의 11파이. 선생님이 이거 약분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합을 구하래. 어차피 다시 통분해야 되거든. 합 구하래. 합. 그래서 12분의 20파이가 합인데 요때 이제 4로 나누면 3분의 5파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x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한 문자로 치환을 해가지고 요 치환한 녀석의 범위만큼만 그래프를 그려주고 나중에 환원해서 x를 구하자.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다음! 자, 738번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요 세타라고 해볼게요. 요번엔 세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코사인 세타가 0 되는 거 구하는 거야. 알겠네? 그런데 이 세타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0부터 파이까지기거든. 0부터 파이까지 사인 x는 얼마의 값을 가져요?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 x가 0부터 1이죠. 알겠습니까? 여기다 파이를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 0은 0이고 1은 파이가 되고 그래서 결국 세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기야. 요거 잘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는 이렇게 그려지고 끝. 여기가 파이죠. 더 안 그려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일단 얘가 0 되는 값이 아하 여기 2분의 파이구나.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건 세타의 값입니다. 세타. 그래서 결국은 얘가 2분의 파이다. 세타가 2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제 파이 나누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사인 x는 2분의 1. 이 x의 범위가 이거니까 sin x를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주죠. 얘를 2분의 1하고 만나는 점 찾아주시고요. 그럼 여기 6분의 파이죠. 그럼 이 간격 똑같으니까 6분의 5파이죠. 그러면 끝. x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래서 이거는 특수각이 안 나오더라도 합은 구할 수 있어요. 차는 못 구하죠. 이건 특수각이 나와야지 차를 구할 수 있어. 차는 6분의 4 파이. 답은 3분의 2 파이가 되겠습니다. 6분의 4니까 이거 빼면. 됐습니까? 다음. 자 여러분 739번 갑니다. 함수 최대치수 구할 때 했었죠. 코사인 제곱은 뭘로 고쳐라. 1 빼기 사인 제곱. 그래서 sin x를 t라고 놓으면 2 가로 1 빼기 t 제곱 얘는 t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2 빼기 1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고 1 2 1 1 빼기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결국 t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범위 내에서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답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거 암산되죠? 1인 건 2분의 파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뭐예요? 3, 4 문면의 각이잖아. 그래서
6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3개. 얘 합을 구하래요. 합. 합은 6분의 18. 6분의 18은 3으로 나누면 얘네 두 개만 더 하는 거지. 2분의 6. 아이고 이게 3파이지. 근데 2분의 6파이라고 놓는 게 낫겠다. 얘까지 더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2분의 7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유형 17번. 이렇게 삼각함수와 다항함수가 나오면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야. 그래프 잘 그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뿔마 1이 되는 x좌표까지 그리라 그랬죠. 뿔마 1.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요 값이 뿔마 1이 되려면 x는 뿔마 8이죠. 알겠습니까? 8르면 1 되고 마이너스 8르면 마이너스 1 되고. 그래서 8하고 마이너스 1까지는 그려줘야 돼. 코사인은.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파이는 3.14다. 뭐 알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지. 알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가 이제 8이 어디쯤인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2파이 한 바퀴 돈 거잖아? 얘가 뭐야? 6. 얼마 얼마야? 그리고 여기가 3파이잖아? 이해돼요? 3파이는 9. 얼마 얼마야? 그러면 여기를 또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얘 2분의 5파이잖아? 그쵸? 그러면 3. 얼마 얼마에 5를 곱하면 15. 얼마 얼마 아닙니까?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걸 2로 나누면 아 7. 얼마 얼마 8이 여기구나. 그럼 8을 넣으면 1이 돼. 알겠니? 그럼 이건 좌우 대칭이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주면 마이너스 8은 여기쯤 되겠지. 여기 전까지. 마이너스 1하고 만나는 녀석 전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거든. 아 마이너스 3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요거 사이. 이게 마이너스 8이면 여기를 지난다. 마이너스 1을. 8이면 1을 지나고 원점도 지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8분의 1x는 요렇게 그려지니까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번. 요런 거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는 겁니다. 주기 잘 찾아주시고 뿔마 1이 되는 x좌표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얘는 748번은 얘를 넘기고요. 얘를 넘겨서 사실은 넘기면 저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요렇게 플러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네 두 개 만나는 거 그려주는 거야. 그럼 얘 하나 그려주고 얘 그려주는데 이 범위 내에서 그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코사인 x 그래프가 기준이니까 얘부터 그려볼까요? 코사인부터 0부터 2파이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쭉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죠. 아이고 뭐 여기가 2파이 끝이네. 그러면 여기가 2파이면 여기가 파이. 근데 얘는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파이죠. 파이. 그쵸? 주기 파이고 최대최소는 뿔마누투이에요. 그래서 얘보단 조금 더 위아래로 가고요. 빨간색으로 그리면 얘는 파이에서 한 바퀴 다 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만들면 좀 더 그리기가 쉽죠. 이렇게 파이에서 한 바퀴 다 돌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도 요렇게 해서 2파이에서 1이 누트이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x는 파이 대칭이야. 얘 근이 x는 뭐라고? 파이 대칭. 그래서 요 녀석을 알파 1, 얘를 베타 1, 얘를 베타 2, 얘를 알파 2라 그러면 알파 1과 알파 2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파이가 되고, 똑같이 2분의 베타 1 더하기 베타 2도 2로 나누면 파이가 돼요. 그래서 알파 1 더하기 알파 2도 2파이, 베타 1 더하기 베타 2도 2파이가 됩니다. 대칭성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4근의 합은 2파이 더하기 2파이, 4파이. 답은 5번. 다음. 자, 이제 삼각함수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실근을 갖는데요,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 바꿔볼까요? 요 녀석은 A.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A와, Y는 요 삼각함수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있으면 되죠. 개수가 아니라 교점이 존재하면 실근이 있는 거야. 맞니? 결국은 y의 최대 최소를 구한 게 a의 최대 최소다.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x를 t라고 놓으면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얘는 4t 요렇게 바뀌고, 그러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가 돼서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 최대 최소 구하면 되죠? 어떻게 할래요?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4로 묶어서, 4는 안 묶어. 반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빼기 4분의 1. 요렇게 되니까 얘는 t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서 5가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들어가요.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위로 볼록이면 y는 최댓값 5가 되는데, y랑 a랑 똑같거든. 그래서 a는 최댓값 5다. 그럼 최소값은 2분의 1로부터 멀리 있는 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실근이 있다. 답은 2번. 다음. 자, 752번은요, 여러분, 0부터 2파이까지 이 그래프를 그리자. 우리가 보통 이거 치환하자 그랬잖아. 지금은 그리자. 알겠어요? 근데 저게 너무 간단하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얘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얘들아. 요렇게 그려져서 요 그래프를, 이거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를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요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더 그려져야 되는데, 사실은 더 그려지는 거0 넣으면 여기가 2분의 루트2에 딱 맞나요? 2분의 루트 2. 그렇죠? 0 넣으면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라고. 그래서 0 이상 여기 색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얘가 쭉쭉쭉쭉쭉쭉 가서 여기가 원래는 2파이였던 게 4분의 파이만큼 온 거고, 얘랑 만나는 게 2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가 뚫려 있어요,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지워줘야지, 2파이 이후로는 안 그려지니까. 흐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있죠. 그러면 요 범위가 답이니까 여기에 x좌표들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흐름. 그러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거는, 얘가 요 자리가 사실은 3, 4분면, 2, 4분면,
2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요 자리가 4분의 3파이. 그쵸? 요 자리가 4분의 3파이가 되면 돼. 그리고 또 4분의 5파이. 결국은 이 알파는 파이. 4분의 3파이가 나오려면 파이를 넣어야지. 파이 빼기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얘는 4분의 5파이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는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인 2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얘기구만. 답은 5번. 다음. 757번입니다.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x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요, 사실 이 녀석 뭐예요? 얘는 상수항이에요. 이건 상수항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상수일까요? 얘가. 코사인 7분의 6파이라는 상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2사분면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음수야.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7분의 코사인 7분의 6파이를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 여기가 7분의 파이를 파이에서 뺀 게 이게 7분의 6파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거 절대값은 뭘로 찾으라 그랬어? 절대값은 요렇게 수직 내려서 이 예각으로 예각으로 찾으라고. 코사인 7분의 6파이는 결국 마이너스 절대값은 코사인 7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코사인 7분의 파이 특수각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지 몰라 나도. 알겠죠? 일단 얘랑 똑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x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뭔지 몰라도 k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요 k랑 만나는 거, 이 k가 마이너스 코사인 7분의 파이야. 음수라고. 음수. 얘랑 만나는 근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근은 항상 정수 파이로부터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동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간격이 뭐랑 동일하겠어요? 아,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 K라고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K랑 만나는 거죠. 플러스 K랑 얘랑 만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얘랑 만날 때의 요 간격 있죠? 요 간격하고 얘 간격이 모두 다 똑같은 거야. 지금 그림이 그지 같아서 그렇지. 근데 요 K가 뭐야? 코사인 7분의 파이겠지? 그럼 얘랑 만나는 거 여기가 뭐라는 거야? 7분의 파이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실제로는 코사인 7분의 6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이만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사이범인데 여기가 7분의 파이를 뺀 거, 7분의 6파이부터 7분의 파이를 더한 거, 7분의 8파이까지이다. 그래서 요 녀석을 푼 x의 범위는 7분의 6파이 이상, 7분의 8파이 미만. 요렇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범위 내에서 얘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녀석 그래프, 요 녀석 그래프 얘는요 24분의 7이 1차 계수니까 주기가 뭘까요? 일단은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느 범위에서 그리느냐, 위에서 구한 요 범위 내에서 그려라. 이때 최대 최소다. 문제 파악되십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 그럼 얘는 주기가 뭐냐, 이거 주기만 찾으면 되잖아. 주기는 2파이를
24분의 7로 나눈 거 7분의 48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일단은 그려. 그리라고. 7분의 48파이를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려요. 아 죄송해요. 잘못 생각했어요. 좀 더 이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7분의 48파이. 그럼 여기 절반 7분의 24파이. 그럼 여기 언덕도 절반이죠. 7분의 12파이 요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야? 7분의 6파이부터 7분의 8파이까지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려지는 구간을 알려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야. 아하. 얘를 넣으면 최소값, 얘를 넣으면 최대값.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요, 7분의 8파이를 넣으면 7분의 7, 8, 24 약분되면 3분의 파이예요. 결국은 2분의 루트 3. 최소값은요, 7분의 6파이를 넣으면 7분의 6 넣으면 7분의 7분의 약분되고 6이면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얘네 두 개 곱하래요. 최종적으로 곱은 4분의 루트 6 되겠습니다. 흐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758번입니다. 이 범위에서 얘를 구하라 그러면 아우 너무 똑같아. 너무. 그치? 왜? 코사인 x를 뭘로 나? t로 놓으면 2 가로 사인 제곱은 1 빼기 t 제곱 빼기 t 빼기 1. 그러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빼기 1 플러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요. 1, 2, 1, 1 얘가 빼기. 그러면 근은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미만이에요. 근데 얘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얘는 조사할 필요 없죠. 얘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근데 2파이는 뚫려 있어요, 여러분. 뚫려 있고 얘는 색칠돼 있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은 거 요만큼인데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시작과 끝 2분의 1과 만나는 건 색칠해 주셔야 돼요. 그럼 2분의 1 되는 거 코사인 3분의 파이죠. 그리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3분의 5파이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모든 실수 x에 대한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거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개수가 삼각함수가 들어간 것 뿐이지 이거는 2차 부등식 내용이에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 b-제곱 2 sin 세타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사실은 얘는 2제곱이니까 합차공식 쓰는 게 낫지 않을까? 2 sin 세타에서 2를 한번 빼면 이거고 2 sin 세타에서 2를 한번 더하면 3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sin 세타의 근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사인 세타는 원래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잖아요. 왜?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만 조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보다 작은 거 빨리 그리고 조사하시면 되겠죠? 휴. 여기 2파이 뚫려 있고요. 사인 그래프입니다. 0 포함되고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랑 여기인데 2분의 1이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뚫리고 뚫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되는 거 6분의 파이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5 파이. 최종적인 답은 0 이상. 6분의 파이 미만. 6분의 5 파이보단 크고 2 파이보단 작다. 얘네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의 등호 유무도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 만약에 등호 있었으면 여기도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센수와 B단계 모든 대표 유형과 상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